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이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그 속내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 자, 이게 선동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면 오로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설명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있는 이런 현상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일어났던 이 청문회도 버젓이 대한민국 군인들을 데려놓고 그것도 해병대의 장성들을 데려놓고 마치 취조하듯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중년층 그리고 이 노년층 그리고 청년층 심각하게 의식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벌써 세대 간에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고 여기 세대별로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고 있지만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 그러니까 왜 3일을 사흘이라고 하냐, 사흘. 자, 이렇게 하고 심심한 이 사과를 표심한다. 뭐 심심한 이 조의를 표한다. 그게 왜 심심하냐고 하는 거, 심심하다. 그러니까 전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 한마디 두마디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신문을 봐도 기사 제목만 봐지 본문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목과 댓글만 보고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 기사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도 없이 그냥 선동하면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날 일어났던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자, 이 유건일 주필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국회를 보고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복도에 나가 한 발로 서고 두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호통치는 국회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아주 예리한 필지로 적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1세기 한국인들은 오늘의 국내외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위기라고 제대로 알아본다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국회라는 게 맨날 이재명 수사하고 재판만 하는 판검사들 탄핵하는 데 미쳐 있다는 겁니다. 특검 아니면 청문회다, 또는 청문회 아니면 특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법사위에서는 정청래가 군 장성과 전 국방부 장관에게 10분간 퇴장해라 했다는 거, 자, 이거 우리 국민들 앞에 다 지금 알고 있는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지원은 한 발로 서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낄낄낄 웃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 조롱하는 게 저 따위 인간 뭐 온갖 소리 다 나왔습니다. 군 장성을 보고 제대로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정청래가 지금 별 두 개 별 세 개를 자 조롱하고 이 비판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유근일 주표는 묻고 있습니다. 소위 민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심. 자, 그렇다면 민심이 뭔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새누리당과 한나라당과 박근혜, 이명박 역대 모두 보수 정권들이 다 싫다는 거란 말인가? 이게 민심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죽을 나이에 온 꼰대 빼고 다수의 젊은 층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민심이란 말인가? 자, 이런 정서 덕분에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도 당선이 됐고 수원정의 김준혁도 당선이 됐다. 이 김준혁은 자, 이대생들이 미군들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 자, 안산갑의 양문석. 자, 양문석도 지금 온갖 갑질을 또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고 지금 양문석은 딸이 11억 원을 사기 대출로 받았다 해서 지금 본인도 수사받고 있고 딸 부인까지도 지금 소환되었고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모두 192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혀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이재명은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보수의 전부 다 나쁘다, 보수가 전부 다 싫다, 이러면 이재명은 그 보수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냐? 자, 둘째, 역대 보수 정권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나 조선조 이래에 거지 수준이었던 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밝은 면은 왜 보지 않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개 이익을 담당했던 정권들이 바로 보수 정권이 많습니다. 보수 정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던, 성장, 발전했던. 자, 할 말은 더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 잘난 세대, 자, 너희들을, 그대들은 밥 굶어 봤냐? 묻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봤냐? 또 교복 말고는 외출복이 없어서 졸업 후에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단칸방, 새빵에서 복닭 끓이며 산 적이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들려온 해설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경험적이기 전에 선험적이고 관념적인 반보수 패션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이고, 먼저 경험 이전에 먼저 또 다른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관념적인 반보수 패션에 젖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패션이 왜 생겼을까? 일반적인 분석은, 자, 편향된 공교육 풍토, 그리고 왜곡된 현대사 교과서, 일부 교사들, 자, 이 정교조나 이렇게 의식화된 교사들, 자, 그리고 이 퇴폐 대중문화, 의식화 선동, 자, 이 왜곡 조작한 미디어, 집단 체면 상태, 그리고 팬덤 현상, 이것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듣는 뻔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나? 치유책이 없나? 자, 그렇다면 어쩌자는 소리냐?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책이 있다고 하는 자, 어디 한번 나와서 해봐라. 그렇게 되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요즘 휴전선에 높은 장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남쪽과 영구 분단하고, 그리고 교류도 막고 왕래도 막고, 거기다가 방송, 인터넷, 한류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남한 방송을 몰래 듣다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폐쇄되고 공포된 사회의 북한에서는 그런 단절 처방이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그러지 말라고 또 늙은 사람들이 주책을 부린다 한들 씨알이 먹힐까? 아니다는 겁니다. 노! 안 먹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절망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첨단 신세대의 이 세대가 대세가 그렇다는데, 첨단 신세대의 대세가 그렇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무슨 수로 누가 막느냐, 자, 부모가 말한다고 되냐, 선배가 말한다고 되냐, 정부가 말한다고 되냐,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사실상 체념적인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악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나라를 들어먹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최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자, 이걸 보고 분노하지도 않고, 자, 이걸 보고 오히려, 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군인들 보고, 자, 잘못했다, 왜곡하고 있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군인이 뭘 숨기고 있을까? 자, 선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런 선서. 자, 선서는 과거에도 피우진이 자, 문재인 정부 때 선서를 공개적으로 안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서는 법에 보장돼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그것도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자,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저격하고 할까봐 법에 보장된 권리들로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온갖 지금 급박이 나왔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본지,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들의,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갖 욕설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입니까? 말씀드립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경로를 했는지 그게 국가안보예요? 그럼 당신 그런 태도 보이며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를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모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란 말이야. 뭐? 대통령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가 국가안보? 당신이 그러고도 삼성 장군이요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얘들도 그런 장난을 안 해요. 본인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보세요. 제 답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해병 영만큼 이해하는 정상이지만 왜 장군급들이 저렇게 비정상인가 했는데 육군도 마찬가지군요. 대한민국 군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국가 뭐 아니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안이 일어났는데 헌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까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화를 냈냐 안 냈냐.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막 삼성 장군을 저렇게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그쵸? 카톡에 사진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사진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여러 사진? 개의 사진 중에서 바로 붙어있는 사진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습니다. 다 보이는 사진이에요. 저기 있는 네. 사진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기억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 화면을 보여줘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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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교육 그 대장 상승 장군에 대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식입니다. 예. 7월 30일 날 밥 먹었습니까? 예, 예. 8월 1일도 식사했습니까? 그럼 8월 2일도 식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예.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거죠. 근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근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에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는 들었고.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그건 제 감정을 이해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필승! 정직한 것이... 전현희가 자, 이 박정훈 대령에게 필승하는 장면도 있고 자, 이 여기 보면 온갖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바로 전에 장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였어요? 제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은 것 같습니다. 예. 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정말 국가 인권위원회 박정훈 의원 기각시키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더 오래 했어요. 의원님, 비서실장도 정말...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다 기억해요. 그게 말이 돼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잘하세요. 자, 장관을 더 오래 했답니다. 장관을 현자가 장관에게 저렇게 급박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찬다.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김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반말을 쫙 하면서 이렇게 자 군인들을 마치 자기 수하에 있는 자 어린애도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데 그야말로 군인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이걸 보고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그럼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 정도.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전 국방부 장관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잠시만 보겠어요. 아셨습니까?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대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보세요. 증인석이 앉아있는 증인들은 잠자코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거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거기 지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본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니까 뭐 끝도 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왜 이 군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아 그러면 정 안 되면 거기서 박차고 나와버리든지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뭐 내가 죄인이냐 뭐 이렇게 취조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든지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군인들도 너무 얌전하고 군인들이 정말 정치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저렇게 군인들은 무뚝뚝하고 이런 태도가 맞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치인들 보니까 완전히 그런 태도를 이용해가지고 몰아세워가지고 계속 바보처럼 보이게 하고 조롱하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성례라고 하는 자는 과거에 이 사제폭탄을 미 대사관 사제에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감옥 2년을 살고 난 뒤에 자, 이 군에도 가지 않고 그런 자가 지금 이성장군, 삼성장군 보고 당신이 뭐 중장입니까? 이렇게 장군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밥은 먹었냐?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기가 찬다. 자, 이 사실과 이 팩트를 구분할지 모르고 그야말로 이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가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참담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